장애인 생활체육 볼링 대회가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일 횡성군에서 강원도 장애인 볼링협회가 주관한 2022년도 강원도 장애인 동호인 생활체육 볼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신인 선수 발굴,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통한 신규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 확대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볼링 대회 참가자 60명과 자원봉사자 등총 79명이 참가했습니다.